기술적인 리드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면이나 아, 그 키스의 기술이 아니라 카메라의 기술적인 면이나 이렇게 어떻게 나왔을 때 뭐 더 좀 더 편하게 보이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게 정신이 없어서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현준 씨가 잘 한 거죠. 네. 네. 김현중 씨 어떠실까요? 좋죠. 네. 네. 어떠세요? 김현중 씨랑 네. 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무뚝뚝한 친구거든요. 근데도 네. 매너가 되게 좋아요. 티를 내지 않게끔 이렇게 뭐 제가 뒷좌석에 찾는 신이면 못 모르게 뒷문을 열어놓는다던가 이런 정말요? 식의, 네. 야. 그러면 이렇게 꽃보다 남자라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정말 저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게 좀 아쉬울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현중 군, 현중 씨 좀 늦게 친해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그리고 좀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날이 갈수록 발전한 모습에 많이 감동했어.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글을 써서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팬이 아닌데 F4 이제 그 윤지우 씨 네. 팬이 저에게 편지를 줬는데 네. 너무 신나게 편지를 딱 폈는데 네. 윤지우 오빠 전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지만 좀 그렇죠. 네, 한류풍듀 무뚝뚝한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남자답고 네 저는 좀 무심한 것 같은데 또 네, 챙겨줄 땐 되게 잘 챙겨주고 굉장히 좀 의리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되게 사람과의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친구라고 저는 听起来金贤重跟尹智厚还真的有点像。那么对，의리가또대단해요。네되게의리있는친구라고제머릿속에서는그렇게어떤점에서의리를보여주던가요좀뭐일적으로도많이도와주기도하고、네、그런경우에좀서슴없이많이도움을주는편이기도하고요간혹가다뭐생각이걱정이돼서뭐전화도하기도하고되게의리있는친구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다정다감하네요네네네그리고또김범씨같은경우범씨같은경우는나이어떨까네저는좀의리가있는사람을좋아하거든요왜여자분들을모두가생각하시겠지만은、네、사랑에는되게의리가없잖아요근데그런것들도다의리로서내사람이다하고생각하고끝까지갈수있는책임감있는남자와네오